에스케이. 프로페셔널하며 본인의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엄청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걸 후배들한테 적극적으로 다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단 아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구성원의 행복을 케어하는 회사. 입사 전에는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상상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다 되게 편한 복장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열려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도전하는 그룹,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하는 그룹.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개성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로부터 기인하는 책임은 본인이 확실히 책임지고 끝까지 가는, 저도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솔직한 느낌?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SK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기업 이러면은 도태되지 않으려고 막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했는데 후배들도 잘 챙겨주시고 동료들도 잘 챙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 이상만을 위해서 가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정말 그걸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 구성원들이나 임원들이나 직급의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이 소통의 장이 굉장히 열려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전에 SK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도시적이고 현대적이고 일하게 되면서 느꼈던 이미지는 생각했던 SK 이미지가 틀리지 않았구나. 굉장히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회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선진의 어떤 IT 회사랑 비교해도 최고의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회사 친구들, 동료들이나 얘기해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영 원칙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인간이주의 경영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저는 그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행복 추구를 한다든가 진짜 사람을 위한 경영을 해야 하는 그 목표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